화장실 마구 가기, 이건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? 그 수업 종치면 화장실 간다는 애들 꼭 있다 없다. 자, 그러면 누구 선생님께서 한 분이 엄청 많이 봤습니다. 자,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? 문제는 있기 마련이다 이거야. 종치면 화장실. 그렇다고 해서 요즘은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죠. 옛날에 우리들 같은 야 인마 묶어버려 자식아 이랬을 텐데 요즘은 그런 말 한순간 뭐 아동학대로 지금 그런 판국이 돼버렸습니다. 자, 어떻게 혹시 해법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 계실까요? 이런 아이들을 나는 이렇게 해결한다. 10초만 시간 드립니다. 네, 답이 없으시네요. 화장실을 가려는 목적이 두 가지, 문제되는 게두 가지죠. 하나는 가서 수다 떠는 거. 그렇죠? 네.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시면 될까요? 네, 규칙을 정합니다. 교사는 끊임없이 규칙을 정하는 사람이죠. 한 번에 두 명은 갈수 없다. 그리고 화장실을 오래 지체할 수 없다. 이런 규칙을 만드시면 되고. 두 번째는 목마르다고 물 먹고 싶으러 간다. 그럼 그건 어떻게 하실까요? 요거를 이제 넛지 효과라고 하는데, 자, 선생님 목말라요. 그리고 여름에 이제 사실 또 애들이 운동 체육 시간 끝나고 그 다음 시간 같으면 내 수업 같으면 애들이 목이 마르겠죠. 예, 저는 아예 네, 교무실 냉장고에 냉장고 있으니까 교무실에 물을 이렇게 해서 두 통을 가지고 들어가요. 두 통 가지고 들어가. 요거는 매일 남성용이고 요건 여성용이야. 맞습니다. 간접 키스 금지. 밥 먹자. 이렇게 하고. 네. 밥 먹자 이제. 네, 음소거 해제됐어요.